강철부대 끝나고 바로 만나는 리뷰 콘텐츠 박관량의 강철부대 2 리마스터 박준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야죠. 네. 각자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특전사가 거절을 하고 누구가 됐을지. 네. 특전사가 70씨를 거절한 거 보고 전 일주일 동안 너무 충격받아서 네.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 어쩐지 아까 전 대기실부터 저를 엄청 살짝 많이 꼬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네.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파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오, 왜? 그래, 이유가 너무 궁금해.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 오, 야. 야, 이거 오해가 안 되는데. 아, 지금 우리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아쉬워하고 있어요. 특전사를 뽑았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707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UDT 707 조합 좋거든요. 특전사와 정보사, 특정사령부가 됐어요. 아, 뭐야? 잔디바? 왜 또 인조잔디? 아, 누구도 안 해봤을 거예요. 별의별 특이한 거 다 하거든요, 네. 특전사에서는. 네. 특전사에서 집단 축구 해보셨죠? 20명, 20명 대 골킵 2명씩 해서 네. 공을 2개 넣고 네. 그 중에 또 공 1개는 럭비공을 넣고 집단 축구를 해요. 네. 공군도 족구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족구가 사실상 공군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해도 맞아요. 네. 활줄이 아니에요. 활줄을 해서 공에다가 줄을 달아놓고 야! 전문 용어로 이제 족구에서는 깔짝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넘어차기나 뛰어차기는 지금 20km를 메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자, 이 토스 제가 수비해 볼게요. 네. 자, 족구는 자, 전문 그리고 또 하나 되죠. 뛰어차기. 뛰어차기는 언제 네. 공격을 하느냐? 토스 공이 나 쪽으로 너무 멀리 올 때. 자, 갑니다. 자, 토스. 그렇죠. 자, 전문. 토스. 자, 도발차기. 않았거든요. 네. 네. 본미션 아니고는 우리 힘 안 뺀다. 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맞아요. 야, 이렇게 되면 특전사령부가 더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한번 적응을 했고 해봤잖아. 정말 중요해요. 네. 쳐졌어요. 조금 지쳤나요? 야, 분위기 너무 좋아요. 특전사령부. 네. 세븐디티 지금. 네. 세븐디티 우승 야. 믿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조합이죠 지금. 네. 저도 지금 너무 사이다예요. 너무 스피 들어가다가 총 한 대 맞으면 60초거든요. 네. 제가 진짜 한 발로 승패를 좌우했죠. 임무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때 저희도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그거 있잖아요. 욕심보다는 우리 전체 연합팀의 득을 위해서, 네. 승리를 위해서. 네. 박준우 팀장님은 또 팀원들을 위해서. 야, 네. 근데 다 그 저 말고도 너무 유능하니까. 와, 드디어 시작한다. 야, 천명이네.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양쪽 힘이 안 맞으면 좌우측으로 틀려요. 틀리죠. 지금 이거 한 번도 안 맞춰봤을 텐데 네. 이런 경우 힘들거든요. 엄청난 속도거든요. 이거 살짝 뛰는 속도거든요, 이거. 그렇죠. 야, 지금 올라가면서도 지금 내부를 체크하고 있죠. 짜글이 보이죠. 파이터시라 그러거든요. 강창명 대원 제대로 FM으로 하고 있어요. 매봉진이 대한골 못 봤어. 야, 이러면 지금 거의 전멸을 하거든. 설마 거기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네. 갔던 것 같아요. 자기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향, 사주 경기하는 방향이 다 틀려요. 내가 1번으로 가다가도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2번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주 경기 방향을 다 알아야 돼요. 맞아요. 항상 사주 경기는 해야 돼요. 예. 바로 흩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들어갈 때는 저렇게 많을 때는 수류탄을 먼저 깐다든지 예. 아니면 연막탄을 까고 아니면 천막폭탄을 터뜨리면 순간적으로 앞을 못 봐요. 네. 야, 이거 실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네.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숨거든요. 요게 맞아요. 그럼 패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미션이니까 어차피 죽은 거지만 실전적으로 할 때는 확인사살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할리우드 액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죽은 척 피 묻혀놨다가 지나가는 거 보고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더 디테일. 로울 레디에서 바로 들어서 쏴서 네. 신속하게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어? 아, 역시 강철부대 역시는 역시. 왠지 우리 성우가 있을 것 같아요. 5층 말고 1층에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항군도 그렇고 실제 적들도 무서워서 혼자 어디 숨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있어요. 죽기 싫어서. 네.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오. 수많은 열쇠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또 초를 다투거든. 핸드위치를 하면서 전후방에서 네. 사주경기 네. 해주면서 인지는 무기가 없거든. 함승철이었으면 아마 물로 뛰어내렸을 겁니다. 바로 수영에서 갔죠. 깨돌인 거죠. 예. 센스 있게 해준 거예요. 염승철 대원이 카톡 와가지고 제 네. 출연료는 안 주냐고. 아. 대원이 움직일 때마다 몸을 하나 둘 할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줬죠. 네, 내가 나가라고. 네. 이진봉 팀장님 아직도 서원에서 삐져있거든요. 네. 학문용으로 이제 군대에서는 여행 연습이라 방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UDT가 소말리아에서 아덴만 네. 여명작전 할 때도 상호 주얼리와 똑같이 만들어놓고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하고 들어갔다고 네. 들었거든요. 저 정말 중요해요. 네. 우리 특전사 가면 공수훈련 하죠. 피낙하산을 펴는 시뮬레이션을 정말 수도 없이 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 중에 네. 과업이 와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실행하다 보면 네. 즉각적인 동작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세가 남다릅니다. 네. 한참 교체의 중요성이 나왔어요.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어. 3체크라고 일명 네. 한 격실을 소탕 후에 나가기 전에 나 본인, 장비, 한참 교환까지 네. 그걸 정리 한번 하고 가야 되거든요. 네. 야, 뒤에 오던 성태현 대원이 네. 장수 말벌이 아니고 거의 맨대요. 맨 위에.
거기 뭐 모든 동물들의 뭐 좋은 건 다 갖고 있네요. 많이 하는 경우 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파지도 해. 1번이 했을 때는 1번이 미리 견착과 조준과 파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씨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후방 전개. 지금 최홍준 팀장이 완전 대테러 그 내부 소탕에 정성을 보여줬죠. 네. 전면에 있는 적들을 소탕하고 옆으로 바로 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1번 따다닥 하면서 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서 이렇게 요 방향으로 도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2번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소각 구역도 겹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2번은 들어가면서 다시 도 뒤에 체크까지 해주세요. 맞아요. 근데 저희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잠수 쪽으로 또 네, 전문가시니까 네, 그쪽 또 제가 하나만 난다. 네, 같이 인질. 네. 그렇죠, 그렇죠.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또, 아, 그래, 같이. 그러면 옆에서 인질 한 거예요. 아, 네. 지금 탄창 교체해서 자가 지금 방어가 안 됐기 아, 때문에 내가 아, 서로 또 본인도 나도 탄창 교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큰일 중요하고 나요. 중요하죠. 그래서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야, 브레인 오상형. 예. 예. 많은 인연들이 한 번에 움직이면 예, 예 그만큼 위험하죠. 아, 정보사. 대원들이 진짜 다 매의 눈이네. 네. 엄청 눈썰미가 장난해. 홍상이 핵심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저번 스포 네. 용호 상박이었잖아요. 용호 상박이었죠. 네. 지금 네. 팀장이 최용준 팀장 아. 그리고 정호근 팀장 막상막하 대결이라는 네. 그 뜻 같거든요. 야. 여기 지금 디그다가 됐어요. 디그다. 네. 네. 대한군 없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추고 네. 있지 않거든요. 거기 FM이거든요. 네. 아, 정호근 합격입니다. 네. 야, 딱 간단명료하죠. 문합대한군 주머니 열쇠. 네. 죄송합니다. 아, 어차피 신속한 퇴출을 요하기 네, 때문에 앞서 네. 두 명이 사격을 하면서 기동을 하기 위해서 후미에 빠졌을 수도 분명히 3라운드 시작하기 전에 끝낼 거예요. 그 총 준비하고 계세요. 탄창 교환! 드르륵! 오마이갓! IBS 선박까지 가는 것까지만 봅시다. 너무 그러면은 지금 매주 불러주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코너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뭘 준비했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가 하면 싫어하세요. 요거를 오늘 한번 바꿔봐요. 추가 미션이 하나 됐어요.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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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살짝 저 또 귀엽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야, 저 이진봉 팀장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 지금 처음이에요, 또. 지금 좀 낯설어요. 네. 그대만의 DJ 몽몽이 간다. 야 잠깐만. 진또배기. 진또배기야. 예측을 난무하고 있습니다. 리마스터 명탐정님. 예, 그럼요. 네. 기대합니다. 네네. 국민 여러분들께 대요. 경례 강철.